드라마에서 키스씬은 항상 화제의 중심이 되곤 합니다. 남녀 사이에 멜로라인이 존재한다면 키스씬은 꼭 있기 마련인데요. 키스씬과 관련한 이야기들 CBS 노컷뉴스 오미정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드라마 속 키스씬 항상 화제를 모으곤 하는데요. 요즘 가장 주목을 받는 드라마 속 키스씬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최고 인기 드라마인 제빵왕 김탁구 속에 있는 키스씬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네. 드라마에는 유진이 연기하는 역할이죠. 신유경을 둘러싸고 두 남자, 윤신이 연기하는 김탁구와 주원이 연기하는 구마준이 멜로라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유진은 드라마 속에서 두 남자와 키스씬을 연출을 해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일단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던 것은 지난달 21일 방송됐던 13회에서 주원이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고 자꾸 도망치려는 유진에게 기습키스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드라마에서 유진 씨는 주원 씨와 분위기 좋은 바에 갔었죠. 그러나 주원은 이제 이곳에서 유진에게 기습키스를 합니다. 그러나 윤시윤 씨를 향한 마음이 강했던 유진 씨는 이 기습키스에 뺨을 때리는 것으로 응수를 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이죠. 강제로 기습키스를 하는 장면인데 이러다가 유진 씨한테 뺨을 맞는 장면이죠. 예. 예. 두 사람은 12일 방송분에서 또다시 키스씬을 연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네. 이번에는 처음과 같이 과격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전인화 씨의 횡포와 협박에 시달려온 유경이 결국 사표를 내고 복수를 위해서 마준과 손을 잡는 것인데요. 이에 대한 약속의 증거라도 되듯이 두 사람은 뜨거운 눈물 키스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유진 씨는 주원 씨와의 키스씬을 NG 없이 단 한 번에 네. 연기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가장 기억에 남는 키스씬 역시 주원 씨와의 강제 기습키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화제를 모았었습니다. 네, 지금 이 모습은 NG 없이 한 번에 찍은 키스씬이군요. 네, 두 번의 남자, 이제 주원 씨와 두 번의 키스씬을 했고요. 유진 씨가 부러우신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또 윤시윤 씨와도 키스씬을 촬영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달 14일 날 방송이 됐던 그 분에서 두 사람의 키스씬이 등장을 했는데요. 네. 극중 두 사람은 12년 만에 재회를 했지만 2년간 또다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네. 윤시윤은 유진에게 제빵사가 돼서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섰고 유진 씨는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요. 이런 두 사람의 슬픈 마음이 애절한 눈물 키스로 이어졌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헤어지기 전에 나누는 키스씬인데 이 장면에서도 눈물을 흘리신 시청자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부러워하는 여성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네, 하네요. 특히 여성 시청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또 이 드라마에는 또 다른 키스씬이 등장해서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죠? 예, 그렇습니다. 배우 전광열 씨와 전미선 씨의 키스씬이 그것인데요.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이끌림 때문에 키스를 하게 됩니다. 젊은 연기자가 아닌 중견 연기자의 키스씬에 시청자들의 반가움도 컸습니다. 두 사람 역시 뭐 중견 연기자답게 네. NG 없이 한 번에 오케이 컷을 받아내서 스태프들의 박수를 한 몸에 받았다고 하는데요. 전광열 씨가 이 키스씬 이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몇 년 전에 장소희 씨와 키스씬을 해본 게 마지막인데 이번에 오랜만에 하게 됐다고 하면서 최근에는 키스씬을 할 기회가 없었는데 조금 부끄럽기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전미선 씨를 탁구 엄마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몰입을 해서 찍었지만 사실은 조금 부끄러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웃음을 자아냈었죠. 네, 그렇군요. 이번엔 드라마 로드 넘버원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여기 안에서 또 찍혔던 키스씬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요. 예, 뭐 간지 커플이죠. 네. 손지섭 씨와 김하늘 씨의 키스씬 역시 큰 화제가 됐습니다. 네. 탈의실 키스와 눈밥 키스가 그것인데요. 19일 방송분에서 두 사람의 키스씬이 등장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재회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여인인 김하늘을 다시 만난 손지섭 씨가 조금씩 웃음을 찾아가면서 옛날에 씩씩했던 모습으로 돌아왔는데 두 사람이 시장의 양장점에 데이트를 가죠. 두 사람은 탈의실에서 격정적인 재회의 키스를 나눴습니다. 바로 네. 저 장면인데요. 앞서 두 사람은 눈밭에서 로맨틱한 키스를 하는 장면도 연출을 해서 남녀 시청자들의 부러움을 정말 한 몸에 샀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그런가 하면 요즘 새롭게 시작한 수목 드라마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키스씬 얘기가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11일 방송분에 나왔는데요. 이 드라마 남녀 주인공인 이승기 씨와 신민아 씨가 짜릿한 구슬 키스를 했습니다. 그 사탕 키스에 버금간다는 네. 구슬 키스였는데요. 극중 신민아 씨가 이승기 씨의 몸을 지켜주기 위해서 구슬을 입속에 넣어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예고만으로도 정말 화제가 됐던 그 장면이었었죠.
네, 입술이 직접 닿지 않았는데 굉장히 많은 화제를 모았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아직 방송되지 않은 드라마 아테나 전쟁의 여신이나 또 장난스런 키스의 키스신도 벌써부터 화제가 되고 예, 있네요. 아테나의 경우에는 OST 뮤직비디오가 공개가 됐는데요. 이 안에 실루엣 키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주연 배우 정우성 씨와 수혜 씨의 키스신이 등장을 했는데요. 뮤직비디오에서는 가슴 아픈 사람과 운명이 시작되는 이탈리아 촬영 컷이 박효신 씨의 노래죠. 널 사랑한다의 드라마틱한 멜로디에 녹아 있습니다. 이 안에 두 사람은 열정적인 키스신을 이제 연출을 했는데요. 어둠 속에서 실루엣으로만 처리된 이 키스신은 본 드라마에 대한 기대를 굉장히 높이고 있죠. 그리고 김현중 씨가 주연을 맡은 김현중 씨가 주연을 맡은 드라마죠. 장난스러운 키스는 제목에 키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키스씬이 많을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특히 김현중 씨 최근에 한 방송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출연하는 작품마다 첫 장면이 여주인공과의 키스씬 아니면 뽀뽀씬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겸허하게 받아들일 거라고 했는데요. 겸허한 게 아니라 부럽죠. 실제로 김현중 씨는 전작인 꽃보다 남자에서도 구혜선 씨와의 키스씬을 키스씬을 통해서 등장을 했었죠. 장난스러운 키스에서도 아마도 키스씬으로 첫 장면을 시작을 할것 같습니다. 네, 김현중 씨의 팬들께서도 좀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 드네요. 네, 또 키스씬 하면 이 키스씬에 빼놓을 수가 없죠. 한동안 안 깨질 것 같아요, 이 기록이. 이병헌, 김태희 씨의 사탕 키스죠. 예, 그렇습니다. 이병헌 씨와 김태희 씨의 이 키스 정말 여론조사에서 최고의 키스씬을 물어보는 질문을 하면 다 항상 이 키스씬이 1위에 뽑힙니다. 그만큼 정말 이 아성이 대단한데요. 이병헌 씨는 이 드라마죠. 아이리스에서 김태희 씨에게 화이트데이 선물로 직접 입에 물고 있던 사탕을 전달하는 달콤한 키스를 했었죠. 그리고 입으로 사탕을 전달을 한이 사탕 키스 정말 방송 후에 엄청난 화제를 몰고 왔습니다. 이병헌 씨 특히나 이 키스신에 대해서 본인의 경험담이라고 얘기해서 더 화제를 모았죠. 대학 시절에 실제로 이런 여자친구의 이런 이벤트를 했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담을 감독님께 얘기를 해서 드라마에 녹였다고 얘기를 했죠. 촬영 당시에는 NG가 여러 번 났다고 해요. 그래서 두 사람 사탕을 10개 이상 먹었다고 합니다. 이 키스신 정말 화제가 정말 많고 지금도 이제 여러 설문조사에서 항상 1위를 하고 있는 키스신이죠. 네, 굉장히 인상 깊은 키스신이었는데 또 촬영장의 분위기는 화기애애하네요. 드라마 속에서 키스신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일단 멜로드라마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바로 키스신인데요. 시청자들은 멋진 남녀의 키스신을 보면서 감정이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리만족 기쁨도 얻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드라마뿐 아니라 과거의 히트 드라마죠. 여명의 눈동자에서도 뭐 이제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키스씬을 하는 장면이 정말 오랫동안 드라마 팬들 사이에서 회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내 이름은 김삼순에서 연상연하 커플의 키스씬도 정말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드라마의 화제몰이의 한 몫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키스씬인 셈이죠. 네, 드라마를 떠올릴 때 이렇게 화제의 키스씬을 함께 떠올리는 것도 이런 이유들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남녀 배우의 키스씬 역시 드라마가 주는 큰 즐거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네요.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CBS 노컷뉴스 오미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